주장 내장 2부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고용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코스피는 닷새 만에 하락세로 끝날 공전이 좀 큰데요. 그렇지만 장 막판 들어서 기관이 다시금 매수로 돌아서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막판 들어오면서 차익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좀 뒷받침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시스가 그만큼 좋아지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끌어들였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도 21선은 지켜내려는 모습입니다. 닷새 만에 하락하는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오늘까지 추가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실망스러운 고용지표 성적에 국내 증시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일종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내림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장중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도 매도로 전환하면서 1990선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 낙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8% 하락한 199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1,0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했는데요. 자세한 일종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외발 악재에도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개인의 순매수로 상승 흐름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41% 상승한 48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고 기관 역시 장중 매도로 전환했지만 오늘 개인이 꿋꿋이 시장을 지켰는데요. 오늘 개인을 통해서 130억 원의 매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럽과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위험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상승했지만 중공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1원 50전 상승한 1129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7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오늘 약 고합권에서 140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오늘 약세 보였습니다. 코스코가 약 고합권에서 37만 4000원에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1.74% 밀려나면서 28만 3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2.56% 오르면서 30만 10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 1.41%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약 보합권에서 27,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2% 상승하면서 33,8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다음은 3.17%, 안맵과 CJ오쇼핑은 1%대로 밀려나면서 오늘 약세 보였고요. 포스코 ICT가 2.12% 상승하면서 8,6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M은 2.5% 상승분을 밝혔고요. SFA와 SK브로드밴드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동서와 위메이드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파라다이스만 오늘 0.98% 밀려나면서 10,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의료 정밀 업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운송장비 업종은 이틀째 조정을 받았죠.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간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또 신차 출시 뒤에 모멘텀 부족 등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자동차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약 보합권에서 기아차도 1.67% 밀려났고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2.17%, 쌍용차 역시 3.17% 하락하면서 6,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들이 시공순위 24위죠. 풍림산업에 부도 처리됐다는 소식에 줄줄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현대건설이 약 보합권에서 두산건설은 9% 넘게 급락했고요. 동부건설이 3.24% 그리고 삼성물산이 1.3% 하락했습니다. 대림산업은 4%대로 밀려나면서 오늘 10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화학주가 기관이 사주면서 이틀째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LG화학은 2.73% 상승했고요. 대한유화가 1.79%, 애경유화 역시 2.19% 상승하면서 25,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오롱인더도 5% 넘게 오르면서 66,400원의 거래 마감했네요.
금융주 역시 기관의 매수세에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3.54% 오르면서 4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KB금융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우리금융은 장 막판에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면서 오늘 12,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업은행은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감했네요. 만성 척수 손상 환자에게 자신의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수술로 치료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국내 의학자에 의해 세계 최초로 학계에 발표되면서 줄기세포주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오늘 파미셀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NK바이오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오늘 차바이오에는 7% 넘게 급등하면서 9,590원에 그리고 조화제약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5,0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때 상장 예정인 신공항 공사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이 과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영흥철강이 7% 급등한 반면에 영화금속은 4%대로 다시 밀려났고요. 영진인프라가 3.91%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우글로벌도 4.53% 오르면서 1,73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대로 오르면서 22,9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검찰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오늘 6% 넘게 밀려나면서 2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하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디지털오션이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1,34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시장 둘러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전문가들이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그 결과 들어보는 시장 공감대 OX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슈들부터 살펴볼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 계속될까? 두 번째, DDI 지수 상승은 실물 경기 개선 신호다. 세 번째, 자동차 업종 내수 부진 부각되는데 조정의 시발점인가? 마지막으로, 최근 예탁금 감소는 주가에 부정적인가? 네, 제가 이슈를 읽고 나면 곧바로 OX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 계속될까? 네, 계속되지 않는다. 계속된다. 좋습니다. 김주선 대리님 먼저 오늘 사실 그리고 어제 기관이 낙폭과대를 좀 사면서 쏠림 현상의 이 실태가 좀 풀리는 것 아닌가 의견도 있었는데 계속된다 의견이시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 그 화두가 되는 어떤 이슈 아닙니까? 네. 네, 뭐 두 달째 일단은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고 또 자동차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저는 또 오를 때마다 계속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쏠림 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고 일단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현대기아차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가격대로 보든 차트로 보든 모두 동의를 하시는데 네. 저는 결코 이게 이제 이익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익 주가는 이제 이익의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 이익의 함수라고 하는데 그 삼성전자가 코스피 내에서 2004년 10월 이후에 비중이 최고 수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 코스피 내에서 순이익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 되거든요. 2001년 이후에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2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익으로 보면은 주가 자체는 조금 더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시총 비중이나 이제 외국인 진입 추이를 봤을 때도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원래 뒤에서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내일 이제 갤럭시 S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 네, 새벽에 한국에서. 이제 나오는데 네. 갤럭시 S3는 이제 원화 갤럭시하고 갤럭시 2나 갤럭시 노트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그 새로운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그 부가가치 이제 어떤 그 영업 이익들이 이런 부분이 더 창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시각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여전히 계속 유지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부분. 자동차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제가 다음 주제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결론만 자동차는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도 저는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꽉 잡고 계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도 뭐 조정받을 때마다 담으신다면은 뭐 상승세의 어떤 기울기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세부적인 거는 다음 이슈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그거는 여쭤보죠.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를 한 130만 원 정도에서 좀 팔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다시금 130에서 140 끌어올리는 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한몫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상승폭이 좀 지금 산다면 좀 적지는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호가 단위가 이제 100만이 넘어가면서 한 호가 올라도 별로 이제 체감이 없더라고요. 저도 네. 좀 매매를 해보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14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갤럭시 S3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많은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온다면은 저는 140만 원도 마치 100만 원 후반대 우리 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0만, 120만 원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최고점이었고 정말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상황이 지금 140만 원대가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150만 원 이상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이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하셔야겠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너무나 좋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갤럭시 3 지금 예약 추이를 보면은 1하고 2하고 비교할 수만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계속 긍정적인 시각은 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S3 넘으면 바꾸실 의향은? 예, 지금 LG전자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요. 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호이진 팀장님은 쏠림 현상이 계속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쏠림 현상, 그러니까 지금 쏠림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두 업종만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두 업종만 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전차 업종이라고 불러야 되죠. 전차만 간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던 업종이 있죠. 뭐 조선이라든지 뭐 조선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죠. 뭐 삼성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근데 이제 화학이라든지 건설, 그다음에 조선 업종 아니면은 뭐 금융 업종 쪽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와야만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현재 두 업종이 시장에 이끌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삼성전자나 현대차 실적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1등 자리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등보다도 상당히 지금 힘든 게 1등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1등 자리가 만약에 빼앗기게 되거나 위태위태하다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주식을 계속 갖고 있을지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이 좀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다시피 LG화학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야 되는 모멘텀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경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호가 나와 주어야만.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지금 중국 쪽 제조업 지수는 좀 확장 국면에 있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흐름이 나와 주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시장은 그러니까 전고점 뭐 2,100포인트까지 그 이상까지 충분히 좀 반등을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 두 업종만으로는 시장의 반등을 이끌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죽어버리면 이들 업종이 다시 한번 죽고 시장은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반등 모멘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경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개선되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그 취약했던 소재 업종부터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된다기보다는 같이 끄는 흐름이 좀 연출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과 맞물려 있는 소재주의 어떤 앞으로의 반등세 여부, 그것과 또 밀접한 경기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 BDI 지수라고 하는 벌크선 운임 지수의 최근 상승은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개선 신호다? 자, 개선 신호다? 개선 신호가 아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개선 신호다라고 하신 홍희진 팀장님. 네. 최근에 BDI 지수가 뭐 석 달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BDI 지수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펜오션 주가는 뭐 BDI 지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지금 뭐 단순한 논리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일단은 그렇죠. BDI 지수 같은 경우 건함을 지금 운임 지수죠. 그러니까 벌크, 그러니까 BDI 지수는 아무래도 지금 벌크 드라이 인덱스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겠죠. 뭐 철광이나 석탄, 그 다음에 뭐 곡물, 뭐 기타 뭐 광석 같은 경우를 운반하는 게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수요가 많다라면 거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급락이 한번 나왔죠.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수요 감소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급이 좀 증가하는, 그러니까 배에 대한 공급이 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운임지수 자체가 좀 급락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2월 달에 좀 바닥을 찍고 운임지수 자체가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수요로 볼지 아니면 공급이 다시 한번 감소 쪽으로 볼지 이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지금 개선율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박을 해놓은 배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정박을 해놓는 배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일감이 그만큼 지금 공급이 그만큼 좀 많다는 얘기인데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BDI 지수가 반응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 아무래도 실물 경기,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로 해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뭐 개선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BDI 지수 반등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건화물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가 이제 중국이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철광석 비중의 60%를 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쪽에서 뭐 철광석 수입이 많아지거나 운반이 좀 많아지면은 BDI 지수가 좀 많아지, 운임 지수 자체가 급등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최근에 일단 중국 지수 자체가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실물 경기랑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BDI 지수가 반등을 보인다라는 거 실물 경기 어느 정도 좀 개선 신호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정박해 있는 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탄탄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BDI 지수가 좀 반등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상 지금 지표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만 포인트에서 지금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 상태인데 그 이후에 2009년 경기가 확장 국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할 당시에 그때 이제 BDI 지수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2010년 말에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사이클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경기 사이클 중국의 지표가 바닥 아니면은 지수가 바닥인 것 자체가 좀 바닥인 흐름과 좀 같이 해서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저는 좀 좋아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확실히 좀 그런 것 같다라는 공감이 커지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물 경기가 개선되는 또 다른 어떤 신호가 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X. 제가 생각하면 통상적으로는 BDI 지수하고 경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아까 차트 보여주셨지만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조금 좋아지는 건데 지금 최근에 그 제가 알기로는 남미 곡물 수요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계 최고의 이제 선사라고 하는 머스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제가 대한해운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좀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머스크라는 회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잘 버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진해운이나 패건션이나 이런 회사들은 어쨌든 버티는데 대한해운이나 뭐 그 밖에 해운사들은 무너지거든요. 네. 너무 지금 운임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그 반등이 나오는 건 머스크라는 회사가 이제 가격 구조조정 부분도 있고 가격 공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물론 경기가 뭐 완만하게 좋아진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이 신호 자체가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는 어떤 신호라고 저는 판단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BDI 지수가 경기를 볼 때 가장 뭐 좋은 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수지만은 지금 나오는 반등이 이제 그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일단 X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김주선 대리님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름의 툴로 어떤 지표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일 확인하는 게 그 뭐 선행지수나 특히 중국하고 미국 쪽 선행지수는 매일 확인하고 있고요.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고용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목요일이나 뭐 이럴 때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중국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ISM이나 PMI 이런 부분 나오는 거는 뭐 월초나 이렇게 계속 그 부분은
꼭 저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실질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신다는 분들은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동차 업종 얘긴데요. 자동차 업종 내수 부진이 부각됐습니다. 조정의 시발점인가? 아니다. 아니다. 둘 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하고 네.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예. 김수선 대리님, 예. 미국의 4월 자동차 판매량 결과치를 놓고 분석이 굉장히 좀 분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도요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 그동안 잘 장사를 했던 회사들이 안 좋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혹은 그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어제 좀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내수에 대해서 뭐 거의 일면 근처에 이렇게 자동차가 이제 꺾이는 거 아닌지. 네. 예, 성장 동력이 굉장히 크게 지금까지는 이제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네. 꺾이는 게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있었는데, 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아침에는 2% 가까이도 넘게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때 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일단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오늘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뭐 이거는 많이 나온 얘기긴 한데, 내수 감소 부분은 계속 해외에서 저는 상세를 하고 있다. 이 부분 논리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주식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매니저들이 그 이제 리서치나 이런 데 그 가장 많이 요청하는 자료들이 순이익하고 시총 비중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까 제가 그 논리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제가 그 자동차가 시총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종목들이 시총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잠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게 얼마 전까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 10% 내외 하다가 지금 17%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시가총액 2위, 3위가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5%, 기아차 2.9%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에 현대차 기준으로 1분기에 코스피 대비, 그러니까 1분기 이익 비중이 한 8.9%거든요. 근데 시총 비중이 지금 현대차가 5%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4%대였는데 아직 3% 이상 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다 맞춰서 올라왔죠. 이거 갭 맞추면서. 그럼 현대차도 충분히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채워 넣을 수 있는 아직 그릇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뭐 일단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뭐 실적 대비 시총 비중 했을 때는 조금 더 베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관은 예. 낙폭과 대주를 베팅하는 것으로 그 며칠만 사실 그렇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LG화학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낙폭과대 잠깐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이런 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예. 며칠 가지고 그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고, 저 같으면은 일단은 단기 조정이다. 예. 계속 단기 플레이 아니고서는 네. 추세가 깨졌다고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홍의진 팀장님도 역시 자동차 조정의 시작 아니다. 예, 단기 조정이다. 역시 이런 의견이신 네, 것 같아요. 자동차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값이면 어떤 차를 사겠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자신 있게 우리나라 현대차를 사겠다라는 답을 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그만큼 지금 해외 차라 우리나라랑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해외 차를 좀 더 선호하는 쪽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익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지속할 가능성, 물론 지속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상당히 좀 불확실성하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내수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캐파가 좀 작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워낙 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수가 축소된다 그래갖고 거기에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해외에 얼마만큼 지금 점유율을 늘리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지금 힘을 내더니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네, 그러니까. 악재로 좀 작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내수로 인해, 그러니까 내수 축소로 인해서 좀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동차는 제가 볼 때는 수급에 의해서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수 부진으로 자동차주가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건데.
수급의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홍희진 팀장님은 그럼 지금 기관이 파는 자동차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판다라고 보세요. 수급을 중요시하시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김수선 대리님이 좀 전에 보여주신 자료가 있었잖아요. 네. 이익이 지금 8%를 차지하는데 시총이 5%다. 근데 이제 그 논리는 제가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없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받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꼭 맞지는 않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는 같이 지금 비교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리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 자체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심지어 고평가도 있는데 아직 이익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가 향후에 얼마나 더 오를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입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이익이 굉장히 크게 더 날 수 있는 회사를 고르라는 거죠. 지금은 네. 되게 그렇게 고평가 받아도 성장성이 예, 오히려 회사를. 가격은 오르는데 더 저평가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익이 늘어나면은.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 그 분기 추이나 앞으로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대기아차가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잘해줬고 훨씬 더 어려울 때가 많았었거든요. 2009년 때만 해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막 살아난 회사였고 뭐 채권까지 발행하고 했을 정도로 그런 회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왔고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K9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물론 뭐 주가라는 게 이렇게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 계속 이익을 이렇게 잘 내준다면은 계속 사상 최고 이익 계속 내지 않습니까? 뭐 1년에 두 번, 세 번씩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베팅을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은 뭔가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도 말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예, 예. 안 되는데. 근데 저는 되게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 주식을 말하면서 되게 애매한 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내일 진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유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논리를. 예.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익에 대한 논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일본 도요타라는 회사가 예전에 일본 저성장 시대 10년 동안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가 추이를 한번 제 지금 HTS 안 나와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번 10년 동안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다른 회사들 다 죽는데 혼자 계속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졌거든요. 네. 도요타가 잘 나갈 때요. 네. 지금 현대기아차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올라타야 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올라타고 아니면은 뭐 그때는 뭐 또 다른 생각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는 화학이나 정유 비교를 해볼게요. 화학이나 정유나 조선이나 뭐 IT 자동차 비교해봤을 때 다음 분기를 보장할 수 있는 주식은 사실 없지만 그 중에서 그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회사들이 더 밝은 건 사실이거든요. 화학이나 이런 예. 회사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또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으로 갈는지 기관이 다시 자동차로 돌아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 이슈들은 어느 정도 좀 짚어본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하게나마 코스닥에 대한 전망 두 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씩 먼저 홍희진 팀장님부터 네.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네. 곧바로 500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짧게 일부에서 있었었거든요. 네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뭐 자금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탁금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주가 자체,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돼야만 그러니까 지금 좀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증시 예탁금 자체가 밀리고 있는 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리 자체가 좋지 않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탁금이 지금 밀리더라도 뭐 지금 거래가 뭐 증가하면서 매도가 지금 커지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거래량이 바닥이 때 주가가 굉장히 좀 바닥이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거래 대금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주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좋지 않고 고객 예탁금도 바닥이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일단은 종목, 그러니까 우량주를 압축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종목별로 지금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이 좋은 기업, 그러니까 그들 쪽으로 압축을 하시면 상당히 지금 만족할 만한 지금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투선 대리님도 뭐 코스닥에 대해서 한 말씀. 다들 시장에 대한 뷰는 조금 부정적이더라도 종목만 잘 고르면 코스닥이라도 괜찮다. 뭐 이런 의견이시던데. 그렇죠. 뭐 괜찮은 회사나 모멘텀이 있는 회사는 특히 장이 안 좋을 때는 몇 개만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자신 없으니까 몇 개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스닥 지수가 487까지 빠지고 지금 이틀 오르니까 또 달라붙을까? 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생각에는 지금 수급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외국인 있고 주요 주체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예탁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탁금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실질 고객 예탁금을 많이 보는데 그게 줄어드는 거는 개인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동력이 조금 상실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환매 물량 올해만 5조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매가 됐을 때 뭐 먼저 빼는 종목은 작은 종목부터 빼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원래 어차피 뭐 중소형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정말 괜찮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뭐 사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뷰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대로 압축적으로 일단은 시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가져가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두 분이 예탁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번외로 코스닥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봤었고요. 최근 예탁금의 감소는 주가에 부정적이다. 네, 부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이다. 예, 먼저 홍희진 팀장님 네. 아까 잠깐은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예탁금이라는 게 주식 네. 사기 위해서 이제 뭐 그렇죠. 그런 기관에 맡겨두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금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입금시키면 그 예탁금으로 잡히죠. 그러니까 주식을 산 돈은 아니고요. 사기 위해서 넣어둔 그렇죠. 돈이 예탁금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주식 샀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사기 위해 넣어놨던 돈을 빼가거나 둘 중 그렇죠. 하나인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탁금이 지금 바닥 국면 계속해서 좀 꺾이고 있다는 부분은요. 일단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 대비 밀렸다 뿐이지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왜냐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최근에는 다시 한번 흐름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진 않지만은 코스닥 시장도 이러한 지금 같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예탁금 자체가 감소됐다 그래갖고 이 종목 뭐 종목이라든지 시장을 아예 포기하기엔 상당히 좀 이를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거래량 바닥은 주식 그러니까 주가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탁금이 어느 정도 좀 그 줄어든 그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빠지지 않는 종목이 좀 나온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그 종목을 좀 매수해서 좀 매집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과거 동안에서도 예탁금이 감소했을 때 주가가 좀 바닥이었다는 거 확인해 보신다면은 현재 국면 심리는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좋아져서 자금이 유입됐을 때는 바닥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미래 상황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고려하셔 갖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탁금 감소는 고요 바닥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오후 들으셨었나요? 네, 저는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은 중소형주 이하의 주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해 주신 게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네. 거랑 겹치거든요. 네네. 여기서 제가 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소형주 이하의 종목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1월이나 2월 때 보면 제 기억에 한 20조 이상 예탁금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코스닥 네. 시장 호황일 때. 근데 중소형주 최근에 소외되면서 코스닥 내려앉으면서 지금 좀 이런 식으로 된 적이 있는데 실질 고객 예탁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그게 이제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이제 미수금이나 신용이나 이런 부분 빼고 코스닥에서 개인이 순매수 한 거 하고 그것만 이제 따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게 떨어지면은 코스닥 시장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중소형주 이하의 주가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요.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볼게요.
네, 먼저 홍의진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20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스페인의 국채 발행도 등급 강등 이후에 있는데 내일 그렇죠.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 시장 움직임을 본다면은 뭐 지금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주가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매도 보일 때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 쪽이었던 물건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상당히 좀 시급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인의 뭐 국채 발행, 그다음에 20일 금리 결정, 아니면 프랑스 대선,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 실업률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내일 혹시 반등이 좀 나온다, 어느 정도 조금 기도적인 좀 반등이 나오거나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때는 현금을 좀 일부 확보를 하신 다음에 다음 주 시장을 좀 보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 불안할 때는 현금 들고 나서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주식 비중을 늘릴 때도 아니다. 자, 아까 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늘 밤에 영국에서 애플 잡은 삼성이 드디어 자신감 충만해진 상황에서 S3, 갤럭시 S3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주가에는 사실 많은 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 부품주도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은 관련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주말이나 뭐 이런 일정들은 아까 다 말씀해 주시고 스페인 국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혹시나 내일 국채 관련해 가지고 낙폭이 크면은 뭐 1960대 정도까지 빠져 준다면은 잡아볼 만 하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매수는 다음 주를 좀 미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예.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주말에 이제 그 프랑스 대선도 있고 그리스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뭐그 고용 지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선거라는 이슈가 굉장히 클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오늘 밤에 스페인 국채라는 부분도 저번에 이제 상당히 안 좋게 좀 의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성장 긴축 얘기 계속 지금 패러다임 또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내일 하루 쉰다고 뭐 그렇게 뭐살 기회 많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런 변동성을 좀 피하고 싶어요. 예, 너무 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확인한 후에 대응하고 싶다. 1960까지 빠지지 않는 한 김지선 대리님 전략이었고요. 이번엔 여의도 쪽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최진 책임연구위원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흘 연속 오르더니 닷새 만에 코스피는 소폭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고용이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에도 역시 고용 관련 지표가 미국 쪽에서 예정이 돼 있죠? 예. 일단 뭐월 초반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전 소식에 좀 상승세를 나타냈었던 국내 증시는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꺾이면서 좀 혼조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오늘 밤과 주후반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주말에 1분기 노동생산성이라든지 실업률 지표를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현재 그 주간 신규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전주 38만 8천 건에서 예상치가 37만 5천 건으로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4월 고용 취업자 수 역시 지난달 12만 건에서 14만 건 정도로 개선폭은 조금 소폭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도 좀더 중요하겠지만은 이번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로존의 22 통화정책 회의도 역시 주목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6월달 중 같이 뭐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당장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부양책 언급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그 유로존 성장에 대한 그 위험성 발언 등을 통해서 유로존 정치권 내그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했든지 어쨌든 그 유로존 성장에 대한 지지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경우에는 유로존 리스크는 좀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고용 지표의 개선, 일부적인 개선이라든지 22의 성장론에 대한 지지 의견이 좀더 나아진다면 아무래도 이번 주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좀더 2000선 그 돌파 시도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으로서는 일단은 그 유로존 성장 협약을 먼저 보셔야겠지만은 이에 대한 성장에 관련된 의지가 좀더 굳혀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존 IT와 자동차 업종 이외에 업종 간의 그 키맞추기 업종 순환매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간 고용 지표도 좀 좋아질 거고 22 쪽에서 성장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더 모아지면은 혹여나 또뭐 스페인 악재가 좀
있더라도 좀 묻혀서 잘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말에 프랑스 대선 또 그리스 총선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정들을 봤을 때 다음 주 초반에 매수하는 게 더 좀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고용 지표와 함께 뭐 말씀하신 그 프랑스 대선 결과들은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다음 주 후반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에 가서 일단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그 좁은 박스권 구간을 좀 더 이어가고는 있지만 방향성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주후반까지는 좀 더 관찰하시는 것이 좀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ECB 유럽 쪽의 성장의 목소리 얼마나 더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좀 해야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김지선 대리와 홍혜진 팀장님,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결과 볼게요. 자, 홍혜진 팀장의 포스코 캠텍이냐, 아니면 김지선 대리의 팅크웨어냐, 결과는요? 네, 장중 최고점으로 집계를 해본 결과 김지선 대리님 15.2%로 승리했습니다. 와, 김지선 대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목표가도 일주일 만에 훌쩍 뛰어넘었고 결국에는 1무 2패에 이어서 결국 1승을, 첫 승을 거두네요. 목표가도 뛰어넘고 사실 단기적으로 21선까지는 가능하겠다는데 훨씬 더 많이 갔잖아요. 네, 네, 팅크웨어 말씀드릴 때 유비벨록스랑 네. 교체 매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팅크웨어가 뭐 중국 쪽 지금 원래 내수가 거의 100%인데 해외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때만 해도 사실 가격이 너무 높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한번 그 유념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뭐 21선이나 뭐 5일선 잠깐 하회했을 때 새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21선 근처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21선은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위비엘록스랑 같이 한번 보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첫승 그래도 소감 한마디. 예. 거의 뭐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한번 친 것 같은데요. 예. 아우 이걸 홈런으로 생각하시죠. 예, 저는 굉장히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그 민망할 때도 있는 게 이게 이제 현재 시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아마 못 파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위에서. 예, 그래서 그럼 지금 AS 잠깐 해주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홀딩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고점이나 근처에서 이렇게 수익을 되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목표가 근처 되면은 일단은 굉장히 성공한 거거든요. 지금 같은 장에는. 네. 빨리 이렇게 빠져나오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또 한 번 12% 이렇게 급등하고 그 다음날도 추가 상승했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 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다행이고요. 네. 예. 자, 이번에는 뭐 간단하게나마 포스코 캠텍 AS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희진 네. 팀장님. 자, 예. 제가 완패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완패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부분 자, 포스코 캠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좀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안에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뉴스에 좀 좋은 얘기 좀 나왔죠. LG화학의 2차전지 응급제를 좀 납품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이제는 서서히 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만 원이죠. 제가 지금 손절가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12만 원. 이타이신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전지 목표가 15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겠다. 근데 이제 기간 자체를 좀 길게 보시고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맞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방이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손절가 12만 원으로 내리고 15만 원까지 홀딩해 보십시오. 약간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또 한 번의 수익률 대결을 이번 주에 펼치게 될 겁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부터 화면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네, 김준환 대리님은 첫 승에 이어서 연승을 준비하고 계신데 RF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갖고 나오신 듯합니다. 홍혜진 팀장님은요. 네, 지주에서 GS를 준비하셨네요. 자, 김주선 대리님, 아까 갤럭시 S3 예, 계속 언급하시더니 역시 관련 종목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갤럭시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RF텍에 대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갤럭시에 부품 들어간다는 회사인데 왜 네. 이렇게 가격이 밑에 있냐, 뭐 인프라이어나 이런 종목도 밑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월요일 날 디지텍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IR에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소수 정예로 이제 초청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예, 예, 예.
굉장히 좀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갔다 왔는데 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을 이제 공급한다고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회사 너무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이미 다 아는 거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너무 좋은 회사지만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신기술 정말 괜찮은 기술이 나와가지고 신기술을 공급을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캡티브 마켓이라는 그 이점 때문에 이제 너무 좋게 하죠. 맨 처음에는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서 신기술을 이제 해서 하면은 3개월 가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제 그 단가 후려치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이거는 업계에서 뭐 늘상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진 부분을 어쩔 때는 역마진으로도 공급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일단은 공급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는 그런 종목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확인을 직접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품주인데 못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 예. 네. 그래서 일단 RF텍을 말씀드린 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을 좀 덜 받는 회사 같아서 골라봤고요. 단가 인하 압력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렇죠. 예. 네. 좀 그런 이제 좀 좋은 말을 썼어야 되는데. 예. 삼성전자 휴대폰 RF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3의 휴대폰 충전기 관련 제품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내장형 안테나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 이게 1하고 2하고 지금 기술력 차이가 다르고 거기다가 갤럭시 노트하고도 상당히 이제 훨씬 더 높은 사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 자체가 달라진다고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뭐 두 배는 기본이고요. 세 배 이상까지도 이익을 지금 예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삼성전자라는 캡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같이 외향 성장을 한다고 보시고 지금 PER은 얼마나 돼요? PER 지금 7, 8배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고평가가 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굉장히 PER 굉장히 높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순이익 증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잠깐 그 오늘 기준에서 차트 공략하시는 말씀만 말씀드리면은 말이 자꾸 꼬이는데 내일 시초가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한 8,200원 선까지는 한번 노려보시고요. 어, 예. 이제 신고가가 나죠. 예, 신고가가 예. 계속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손절은 제가 21선을 하회해서 6,500원 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수익률이 사실 5, 6% 마이너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어, 손절가가 굉장히 여유 있네요. 아, 굉장히, 아, 좀 오늘 좀 올라가지고 좀 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1선 하회하는 정도까지는. 아, 21선이면은 그 지금 6,800원 정도? 예, 예. 그 좀 제가 이걸 찾았을 때보다 좀 올라 있는 상태긴 한데. 예, 그러면 손절가가 지금 화면에 나가는 5,700원이 아니라 6,800원? 예, 예. 지금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6,000, 네. 그 21선 하회하는 정도 가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 RF텍이라는 회사가 올해 내내 굉장히 괜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뷰를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RF텍을 계속 주목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예,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갤럭시 S3에 뭐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지만 특별히 내장형 안테나에 대한 수익성이 급증할 것이라 예상된다는 의미에서 RF텍 얘기를 하셨습니다. 홍의진 팀장님이 준비하신 지주회사 뭐 청유주이기도 하고 GS 네. 많은 분들 네. 일단 기업 내용은 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대리님이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좀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기고자 예, 예. 대형주로 좀 싸워보려고 좀 대형주를 갖고 나왔는데 일단은 GS 많은 분들이 지금 화학주를 매매를 해야 되냐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4% 이상 반등 남았고요. 오늘 보합권이 끝났죠.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인 악재, 경기 모멘텀 자체가 여기서 안 좋아지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화학 업종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GS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뭐 중국 쪽에서 뭐 좋은 얘기가 뭐 들리거나 뭐 미국 쪽에서 좋은 얘기가 뭐 들리거나 아무래도 경기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린다면은 반등폭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원 정도까지 전고점까지 일단 노려보시고요.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오히려 좀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위쪽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슬슬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GS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가격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익률 펀치 대결 종목으로 김주선 대리님은 RF텍이라는 갤럭시 S 관련한 수혜 종목, 내장형 안테나를 주력해서 만드는 회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의진 팀장님의 종목을 보면요. 역시 제조회사 그리고 정유사인 GS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경기가 추가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없다면 주가도 추가적으로 더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수급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GS이죠. 자, 이제 가격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에 앞서서 대결은 이런 종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홍의진 팀장의 GS 그리고 김주선 대리님의 RF텍. 자, 김주선 대리님의 RF텍 가격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리면요. 삼성전자의 밴더입니다. 그리고 단가이나 압력에서 아직까지 자유로운데 내시 초가 매수 목표가는 신고가 8,000원 이상 기대하고 계시고 손절 라인은 21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홍의진 팀장님의 GS 가격을 보여드리면요. 네, 내일 역시 시초가 매수를 얘기하셨고 4월 고점을 약간 더 비트하는 7만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58,000원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홍의진 팀장의 GS냐 아니면 김주선 대리의 RF텍이냐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내일 하루 만에 일어설 수 있을지 대외변수에 달려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쪽 지표 그리고 모든 이벤트 결과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